괜찮은 상황이 별로 없는데? 네, 좋아요. 버터가 돼 있지? 네, 근데 감쇠력은 그냥 지금 가져올 때 그대로. 브레이크는 네. 지금 패드는 뭐야? 그냥 순정이야? 중고형 말로는 그거 프리스타 S1 아니라. 타이어는? 타이어는 그냥 그거야. 러플렛. 브릿지에서. 여기 스포티지가 기본적으로 이그 이게 문제야. 방금 전에 훅 밟으면 너무 실수된 차원이잖아. 네. 이거 코너에서 무동력 제한, 무동력 이게 너무 강한 거야. 이게 LSD가 없으면 이 차들은 순정에서는 이게 너무 심한 거야. 몇 대 있지? 터보도 올라가 있었나? 네? 터보도 올라가 있었나? 네. 몇 마력이야? 그건 잘 몰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엑셀 쭉 밟는 거야. 다 엑셀 조절하면서 여기서는 라인을 여기서 버블 찍고 그러고 여기는 이 선 이 선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지금은 좀 내가 오버런 한 거 내가 놓친 거고 여기서 엑셀 풀을 아니라 이렇게 점점 밟고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쪽을 보면서 브레이크 밟아. 여기서 딱 엑셀 스타를 올려. 차가 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았다 싶으면 여기서 다시 이제 엑셀 밟고 올라가는 거야. 엑셀 밟고 여기서는 왼쪽에 붙었다가 오른쪽을 좀 약간 살짝 깊게 보고 그리고 여기는 50 조금 전에 밟아. 그리고 턴하고 엑셀 지금 엑셀 조금씩 올리고 있는 거야. 여기도 50 조금 전에 브레이크 밟고 이쪽으로 보고 이렇게 들어가. 브레이크 감속하고 오른쪽에 붙고 엑셀은 살짝 엑셀은 조금 올리고 있고 왼쪽 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풀고 핸들 풀고 오른쪽 보고 엑셀 뒤로씩 가속하고 가속 넣고 브레이크 한 꼭 밟고 오른쪽으로 가. CP 찍고 그 다음에 핸들 풀면서 부드럽게 왼쪽 CP 다시 그대로 찍고 가속하고 그대로 부드럽게 여기는 너무 세게 밟지 않고 부드럽게 가속하고 브레이크 3단 여기 찍고 엑셀은 부드럽게 가서 가속 연속하고 부드럽게 연속하고 여기서는 50 조금 전에 브레이크 왼쪽 들어가 연속 좀 살짝 깊게 그때 여기서는 엑셀이 급하게 밟으면 차가 계속 먼저 뛰어가다기 때문에
감성.